좀 조용한 데 가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한판 붙자. 아, 나도 좋다. 들어갔어. 와, 씨. 문을 딱 잠그대? 협박을 하는 거야, 나한테. 와, 씨. 어? 난 맨손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거든. 공중 화장실 이런 데 갔다가 마약. 어? 마약을 주운 적이 있어, 우연히. 어, 빨리 가겠었네? 어. 뭐야? 뭘? 손 왜 그러는데 또? 야, 뭐 하루 이틀이야? 맨날 이런 거지 뭐 내가. 잠깐만, 또 싸웠지 너. 아, 야, 너 이 정도 붕대 좀 감은 거 가지고 뭐 싸웠다 이런 표현 하지 마.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내지 말라니까. 야, 뭔데 왜 그러는데? 손 왜 그러는데? 싸운 게 아니라 저기 그 고문을 좀 당했어. 어디 갔다가. 잠깐만, 고문 당했다고? 하, 그 예전부터 나를 노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. 근데 이제 내가 계속 피했단 말이야. 자꾸 나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고 싶대. 어. 지가 뭐 이렇게 하고 싶대. 그래가지고 한 결판 짓자, 한판 뜨자 해가지고 약속 장소 잡고 만났지. 딱 만났는데 얘가 사람들도 볼 수도 있고 소리가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좀 조용한 데 가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한판 붙자. 그래서 아, 나도 좋다. 들어갔어. 와, 문을 딱 잠그대. 갑자기 눈빛이 확 변해. 나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. 근데 뒤에서 몽둥이를 탁 꺼내는 거야. 몽둥이? 아, 몽둥이가 한 진짜 이거보다 좀 작나? 아무튼 이래. 어. 갑자기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야, 나한테. 와. 어? 난 맨손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거든. 어. 갑자기 몽둥이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서 나한테 옷 벗으래. 몽둥이 들이밀면서 옷 벗으래. 그래서 일단 벗었어. 그러더니 내 팔이랑 다리를 진짜 아예 못 움직이게 해놓더라고. 일단 뭐 어쩌겠어. 몽둥이 들고 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. 그치. 지시에 따랐지. 어. 그리고 이제 있는데 그쪽에 뜨거운 뭐가 있었어. 거기다 그 몽둥이를 갑자기 휘저으면서 막 지져. 그래서 어? 딱 봐도 느낌이 딱 오잖아. 나 지금 옷 벗고 있는데. 그래서 아, 큰일 났다. 절정으로 딱 지져졌을 때쯤에 내 맨살에다가 그거를 샥 아. 하는 거야. 아. 와, 나 진짜 그런 고통은 처음 느껴봤어. 진짜 뜨겁더라. 뜨거운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온 피부가 막 빨갛게 막 돼. 와. 아! 일단 참았어. 어. 참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던 거야. 잔인하다. 그러더니 갑자기 너 그 신체 부위가 막 갈기갈기 뜯기는 막 그런 고통 너 모를 거야. 너는 모를 거야. 갈기갈기 뜯기는 고통? 어, 아, 진짜 뭐? 그때부터 이 뜨거운 것만 했으니까 이 피부가 좀 이렇게 약해졌잖아. 그거 이용해가지고 갑자기 그때부터 진짜 잔인하게 막 몸을 막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야. 아. 으악, 으악, 으악. 거의 기절했어. 어. 의식을 잃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 잔인한 놈이 그때부터 갑자기 이번엔 차가운 거를 온몸에다 막 뿌려. 정신 차리래. 와. 그러더니 갑자기 진정 좀 되지? 하는 거야. 와, 이 잔인한 놈 진짜. 내가 근데 그 고문 받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손으로 벽을 좀 이렇게 쳤단 말이야. 그때 잘못 맞아가지고 그래서 깁스한 거야. 싸운 건 아니고. 야, 잠깐만, 너 무슨 고문 당했는데? 브라질리언 왁싱. 어? 브라질리언 왁싱. 몰라? 왁싱? 왁싱 하고 왔어, 왁싱. 아, 어? 브라질리언 왁싱? 어, 브라질리언 왁싱. 몽둥이랑 뜨거운 건 뭔데? 그 나무 스틱이랑 왁스. 요 몽둥이 이거보다 조금 작아. 요만해. 손가락 요만해. 잠깐, 이거 나무 막대기. 이거보다 조금 작은 게 요렇게 가는 거야? 어, 작은 거. 그거보단 좀 작지. 그리고 그 왁스. 그걸 이제 녹여. 그러면 이제 뜨겁게 녹여.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제 그 몸에다 바르는 거야. 그 진짜 뜨거워. 장난 아니야. 아니,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뜯었다는 건 뭔데? 내 소중히 털. 어? 털을 뜯지, 털. 왁싱 몰라? 제모. 털을. 갈기갈기 뜯어냈다니까, 잔인하게? 진짜, 와, 엄청나게 아파. 아니, 뭐, 정신 차리라고 뭐 차가운 걸 뿌린 건 뭔데? 알로에. 어? 알로에, 알로에. 이 왁싱을 하잖아. 그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올라와. 그럼 그걸 진정을 시켜줘야 돼. 보습제제야. 알로에 이 수분 들어간, 잔뜩 들어간 걸 막 무자비하게, 잔인하게 막 발라. 그러면서 걔가 그러잖아. 어때요? 진정되세요? 잔인한 놈. 아, 너는 지금 브라질리언 왁싱을 고문이라고 표현한 거야? 그 고문이야? 그 진짜 그 빡세. 아파? 아파? 모르는구나. 고문 받잖아? 다 하고 나서 보면은 막 산 같은 거 보여. 무슨 산? 민둥산. 민둥산. 맨들맨들한 그 민둥산. 하고 나서 보잖아? 내가 아니야. 그 초등학생으로 돌아가 있어. 야, 되게 깨끗해.
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뭐 브라질리언 왁싱 한번 받은 거 같다 가오를 그렇게 잡냐? 내가 가오를 잡아? 너 가오 엄청 잡고 있어. 나 센 척하고 이런 성격이 아닌데? 너 그런 성격이야. 내가? 너가. 그런가? 어 이상한 가오를 뭐 나한테 뭐 싸웠다는 얘긴 줄 알았잖아. 아 너 싸움 이런 거 듣고 싶은 거야 지금? 아 있어? 패싸움 있지. 10대1로 이렇게 붙은 썰이 썰 하나 있어. 너가 10이지? 너 1 상대가 10. 나는 그런 비겁한 행동 안 해. 무조건 내가 혼자로 해. 뭔데? 독고다이거든. 하... 너 퍽치기라고 아냐? 아 알지. 그 옛날에 막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가다 이렇게 퍽치고 막 도망가고 이런 양아치들이 하는 그런 범죄 있었잖아. 알지 알지. 내가 가만히 있었어. 갑자기 누가 내 후두부 뒤통수를 퍽치고 도망가는 거야. 와 씨. 일반인이었잖아? 만약 너였잖아? 어. 너 바로 기절해. 비겁하네. 근데 나 같은 태생부터 타고난 이런 센 캐들이 있단 말이야. 이런 애들은 맞아도 별 데미지 없어. 바로 뒤돌았지. 근데 상대가 10명인 거야. 어? 10대 1이 돼버린 거야. 근데 그 중에 누가 날 때렸는지도 난 모르겠어. 어 큰일 났다. 이거 그냥 덤볐다가는 승산이 없겠다. 일단 페이크를 주려고 다시 안보는 저렇게 돌았어. 근데 나 같은 애들은 뒤에도 눈이 있단 말이야. 잠깐만 뒤에 눈이 있다고? 눈이 달려있어. 그러니까 이 실제 눈은 아니지만 시력보다 더 좋은 이 동물적 감각이라는 게 여기 달려있어. 센서가. 그래서 누가 나 공격하면 바로 반다신경 나 이렇게 나오거든. 어. 바로 다 잡아. 다 피하고. 그래서 이제 딱 페이크 주는데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 게 딱 이 반사신경으로 느껴지더라고. 나를 딱 치는 순간 타이밍에 돌아서 딱 손을 잡았어. 미쳤다. 그 9명이 그걸 다 보고 개쫀 거야. 그치. 쫄아가지고 어? 어떻게? 그 한 명 잡힌 애 버리고 다 배신하고 도망가더라고. 비겁하네. 그 비겁하지. 그래서 이 한 명을 내가 일단 손을 못 쓰게 일단 손을 그냥 묶어놔 버렸어. 협박을 하니까 배신할 때는 언제고 구하겠다고 9명이 단체로 나한테 이제 덤벼드는 거야. 와. 내가 그때부터 이제 눈에 보이는 애는 그냥 팍팍 팍팍 계속 조지고 안 보이는 애들은 이 반사신경으로 다 피하면서 이렇게 어? 다닥 피하고 조지고 10대 1인데 30초도 안 돼서 끝났어. 야 잠깐만 너 뭐 했는데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어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몰라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그러니까 10명 나 혼자 쏠래 10대 1 내가 이겼잖아. 잠깐만 퍽치기라며. 무궁화 꽃이 탁 치고 도망갈 그게 퍽치기야. 너 방금 탁 치고라 했는데 뭐 갑자기 뭐 퍽치기야 또. 탁이나 퍽이나 때리는 거 똑같잖아 어쨌든. 아. 터치하고 가는 거야. 근데 야. 그 타이밍에 이 동물적 감각으로 탁 잡은 거지. 한 명 뭐 인질로 잡아서 손 뭐 묶은 건 뭔데? 원래 잡히면 그 한 명은 내 손을 잡고 있어야 돼. 그때 무궁화 꽃 칠 때 9명이 이걸 이렇게 탁 끊고 도망가려고 이제 그 단체로 덤벼진 거지. 근데 그 타이밍에 내 이 운동신경 때문에 바로 따다다다 다 잡은 거야. 10대 1인데 그냥 이겼어. 야 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 걸 뭐 가오를 잡으면서 얘기하냐? 이것도 가오야? 너 그거 가오야. 이게? 너 지금 그 사람 손목 잡은 게 아니라 네 가오 잡고 있어. 아 손목? 아 그래? 어 가오를 잡은 건가? 나는 뭐 또 건달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잖아. 아 너 건달 관련된 그런 썰 듣고 싶은 거야? 있어? 아 있지. 이건 뭐 내 주위 사람들 아니어도 많은 사람도 꽤 있어. 아, 그래? 이 썰은 유명해. 뭔데? 아 이거 진짜 오래된 얘기라 약간 가물가물한데 그 예전에 공중 화장실 이런 데 갔다가 마약 어? 마약을 주운 적이 있어 우연히. 그러니까 그 하얀 가루든 봉지 있잖아. 그게 한두 개도 아니고 진짜 이만큼 있는 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을 그냥 주운 적이 있어. 어? 냄새 맡으니까 딱 그거야. 어? 이거 팔면 돈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이지. 근데 이걸 어떻게 솔직히 혼자서 막 팔고 해. 근데 이제 아는 건달들이 있었단 말이야. 어 걔네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? 같이 일을 해보자. 손 잡고 일본 야쿠자 있지. 그 야쿠자 이런 애들 만나가지고 이제 거래를 했어.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. 그래서 그때부터 그 깡패들하고 어울리면서 어 어깨뽕 막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막 잠깐 놀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. 그러다가 갑자기 단속이 들어온 거야. 나라에서 조사를 한다고. 아. 어 큰일났다. 뭐 다 잡혀가겠다. 그래서 이제 미리 술을 써가지고 그 같이 어울리던 그 깡패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다 깜빵 보냈어. 그럼 혼자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. 야 이건 진짜 영화 같다. 어 영화야. 범죄의 전쟁 스토리야. 어? 범죄의 전쟁. 범죄의 전쟁. 그 품문으로 들었어. 아 이게 너 얘기가 아니야? 내 얘기 아니고 최민식 얘기야. 아
아니지 아니지 최익현 얘기야. 최익현 알지? 너그 사장 남천동 살제. 너그 사장 남천동 살제? 에? 알지. 그리고 내가 그 뒤집어 씌웠다는 거는 최형배 하정우. 강 사장 데리고 와. 아 잠깐만 주위 사람 다 안다네. 이거 한 600만 봤을걸? 다 알아? 아 그렇게 아는 거야? 응. 대중들이 다 알지. 이 썰 유명하잖아. 너는 집에서 영화 본 걸 뭐 가오를 잡으면서 얘기하냐? 그 원래 가오 잡는 영화야. 아니 영화 자체. 그 영화는 그런 영화인데 왜 네가 한 것처럼 가오를 잡냐고. 내가 또 그랬어? 너 계속 그러고 있어. 몰입했나? 몰라? 고칠게 그러면. 그래 고쳐줘. 고쳐야지 고쳐야지. 알았어. 야 저녁에 스트레스도 풀 겸 몽둥이질이나 하러 갈래? 몽둥이질. 몽둥이질은 뭔데? 스크린 골프. 가오 잡지 마. 또 가오해? 야 그냥 스크린 골프 치자고 하면 되지 뭐 가오를 잡으면 되지 않냐? 맞다지. 내가 봤을 때 너 그것도 저기 조금 안 다쳤어.